83, 84, 85, 86, 87, 88, 89, 90, 91, 92, 93, 94, 95, 96, 97, 98, 99, 100! 미안해요. 몰래 훔쳐버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러 왔는데 정임 씨가 숫자를 세고 있길래 보다가... 선생님, 저 이제 찾을게요. 어르신하고 숨바꼭질 놀이 중이었구나. 어르신, 여기 숨어 계셨어요? 여기도 안 계시고 2층에 숨으셨나? 어르신께서 그려주신 정임씨하고 제 그림이에요. 보관을 잘하려고 이렇게 액자로 만들었어요. 몽생이다. 어르신이 몽생이를 어떻게 아세요? 제주에서 만났었거든. 몽생이란 별명을 가진 아이를.